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여름입니다. 저는 지금 유튜브를 시작한 지 한 2주 정도 됐고요. 버킷리스트를 해나가는 과정을 찍고 있는 유튜브입니다. 이어서 질문을 바로 드리면, 저한테 이제 인터뷰 요청을 해주셨는데, 예. 아무래도 우리가 오늘 다룰 주제가 얼굴을 까고 하기 좀 힘든 주제긴 하잖아요. 얼굴을 오픈하시면서까지 요청을 해주신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진정성 때문에 얼굴을 오픈을 했고요. 네. 아가씨라는 직업을 여러분들한테 좀 안 좋은 시선들,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나오고 싶었습니다. 책도 쓰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 책도 이 일과 관련된 건가요? 네, 맞아요. 제가 어떻게 보면 이 책 쓰는 과정이 제 과거에 대한 장례? 이런 느낌이거든요. 과거를 청산하고자 이야기를 책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었어요. 거기에 되게 좀 적나라한 표현들도 많이 넣고 싶었고, 업소녀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그런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거의 목차도 다 나왔고 한 6월 말까지 목표로 쓰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지금 포트폴리오랑 책 쓰는 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있는 것 같아요. 일하신 곳이 강남 쪽이잖아요. 네. 뭐 어떤 것들이 있어요? 보통 술 먹는 데는? 보통 유흥업소의 룸사롱이라고 하면 최상위가 템프로예요. 그 다음에 텐카페, 점호, 퍼블릭, 그 다음에 뭐 클럽, 뭐 가라오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거는 외모 순이에요? 그 급은? 아니요. 테이블 가격 순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 순이기 때문에 외모 순일 수밖에 없겠죠. 제가 점호를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네. 지금보다 좀 마르고 그런 상태였을 때 키가 안 돼가지고 안 받아주더라고요. 키가 뭐 얼마 이상 이렇게 돼야 돼요? 네, 키도 65 이상, 몸매도 445. 5 반도 안 돼요. 정말 이뻐도 5 반이 넘어도 안 돼요? 네, 안 돼요. 몸매가 안 좋으면 얼굴이 예뻐도 받아주질 않는 곳이. 네. 혹시 요즘 몸매가 좋아야 되군요. 그렇죠. 그러면 일하신 곳은 어떤 곳이었어요? 저는 퍼블릭에서, 네. 테이블 아가씨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 곳을 처음 일할 때는 일단 찾아가서 뭐 면접을 보든 뭐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취업 과정은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클럽 같은 데에서 좀 친해진 언니 통해서 일을 하게 된 건데, 알고 보니까 친한 언니는, 네. 인터넷을 검색을 해서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업소를 한 곳만 알게 되면 소개로 어디든지 옮길 수 있어요. 가잖아요, 소개를 받아서. 네. 그날 바로 일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면접을 봐요? 면접을 보고 그날 바로 당일 날 일할 수 있어요. 면접 봤을 때 약간 외모가 좀 안 되면 그냥 안 되는 거네요? 정말 아니면 보냈는데, 네. 그 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깔아주는 언니들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냐면 초이스를 세워놨을 때 너무 없으면, 네. 아, 이 가게가 되게 유명하지 않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면 다 받아줍니다. 아, 그러니까, 네. 인원수를 깔아주는. 그렇죠. 그래서 강남에 보면 뭐 엄청 이쁜 언니들 많다. 정말, 네. 극소수고요. 그런 언니들만 에이스고 그런 언니들만 이제 돈을 버는 거죠. 평균적인 수입은 어느 정도 돼요? 저 이 부분을 저도, 네. 사실 책으로 썼거든요. 네. 만약에 강남 언니가 돈을 월 1000, 2000씩 번다. 있어요. 그런 언니들이 있는데 그런 언니들이 몇몇만 존재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400? 제 생각은 그렇게 들어요. 사실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테이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테이블만 보는? 네, 테이블만 보는 언니들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2차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 하시는 분들은 월평균 한 3,400 되는 거에 대략 한 몇 배 정도 버는 거예요? 확실히 단가가 높기 때문에 한 3배 정도인 것 같아요. 그게 다 온전히 그 여성분이 갖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중에 어느 정도 떼어줘야 되나요? 온전히 아가씨 가져가는 거죠. 떼어가는 게 있는 줄 알았어요. 2차는 없을 거예요. 그럼 이제 테이블을 보고 바로 연결해서 바로 가는 거죠? 그쵸. 제가 퍼블릭에서 일을 했을 때, 네. 초이스 자체도 따로 보거든요. 리포터가 되는 아가씨가 있고 테이블 아가씨가 있는데, 어느 분은 원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어느 분은 원치 않으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원치 않으신 분들 옆에 앉으면 따로 이렇게 이제 그 술자리, 네. 끝나면 빠이빠이 하면 이제 언니랑 이렇게 따로 가게 되는 거죠. 저는 되게 궁금했던 게, 여성분들은 이제 초이스를 당하는 입장에서 뭔가 그런 전략적인 것도 있어요, 혹시? 그럼 내가 초이스가 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뭔가 어필하는? 아, 있죠. 네. 당연히 있죠. 어떤 게 있어요? 초이스는 보여주기 식이고, 보통 안게 되는 결정적인 그거는 실장이, 아. 이 언니 잘해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안 치세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안 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초이스로 해가지고 되는 경우는 이제 거의 반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언니들에 비해서 외모가 그렇게 뭐 출중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화려한 옷을 입어요. 좀 원색의 옷을 입는다든지, 최대한 파인 것을 입는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매체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엄청 만지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게 거의 안 하는 곳이 더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테이블을 볼 때. 어때요, 현실은? 저는 좀 스킨십 같은 경우에는 많았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럼 막 스킨십 하는 사람들 어디까지 막 해요? 그게 막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맞아요. 네.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스킨십 수위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어서 너무 심하면 그 자리를 나오기도 해요. 그렇게 돼버리면 제 수입이랑 연관돼 버리니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심한 수위도 좀 참는 편이죠. 일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다른 아가씨들은 그래도 스킨십 받아주는데 왜 넌 못 받아줘?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잘 이렇게 안 들여보내주거든요. 나 근데 속상하다. 나 왜 이렇게 갑자기 속상하지? 이게 얘기하다 보면 상담이 돼요, 어느 순간. 근데 대충 얘기만 들어도 얼마나 힘들지 어느 정도 추측은 되거든요. 보통 일을 하면 어떤 게 좀 많이 힘드세요? 일을 할 때 진상 손님 만나면 그것도 되게 힘이 든데, 제가 진짜 힘들었던 거는 어느 누구한테도 얘기를 해줄 수 없는 거? 내 자신이 되게 보잘것없고 이런 일을 한다고 친구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얘기할 수 없어지면서 점점 제 주위 사람들은 상무랑 손님이랑 아가씨들로만 채워지고 우리끼리만 그냥 맨날 아 죽겠네 이런 게 너무 힘들었고, 점점 이 세상과 고립되는 느낌? 제가 사실 이 일만 했던 게 아니고 오래전엔 낮에 하는 일을 되게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 차이가 너무 크니까 그 사회적으로 좀 안정받지 못하는 느낌이 되게 그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초라해져요. 진짜 막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 서로 뭐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볼 때마다 난 뭐 하고 있었지? 그렇게 오는 자괴감도 엄청 크고요. 그런 마음으로 출근을 했을 때 나 또 옆에서 술 따르고 있네? 그러면서 되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질문이 약간 연장선상인데, 밤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 약간 우울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고 옛날에 제가 기사에서 봤었어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는 것 같으세요? 이런 감정이 지속되니까 의지할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아가씨들이 손님 또는 영업진들을 만나면서 그 남자한테 의지하는 경우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아가씨들은 외로우니까 뭐 강아지나 고양이들을 많이 키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진짜 그래요. 정말 제 주위에 있는 언니들만 봐도 정말 안 키우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다 강아지 또는 고양이 이렇게 다들 키우고 있고, 진짜 외로움을 많이 타는 직업이에요.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는 들어주지만 내 하소연할 때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우울증이 오고, 이 우울증을 또 돈으로 푼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호빠를 간다든지 그런 언니들도 정말 많아요. 그러면서 또 이게 악순환이 되니까 결국 우울증이 계속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